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박나래 씨가 예. 런닝맨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깽판을 쳤다. 아, 뭐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깽판이요? 예, 깽판이요. 깽판은 아니었는데. 런닝맨이었어요? 아닌데. 네. 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.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. 아,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. S본부의 연예 대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분장을 또 했어야 됐어요. 유재석 선배님 분장을 했어야 됐고 유재석으로 났잖아요. 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니까 사실은 놀고 싶은데 놀 데는 네. 없는 거. 왜냐면 제가 이제 S본부에서 뭐 고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재석 선배 전화가 온 거예요. 런닝맨 회식하는데 오라고. 그래서 제가 가기는 좀 민망할 것 같다고 하더니 오라고. 네. 그래가지고 저 진짜 민망했는데 갔더니 본인 옆자리로 해가지고 저를 고기도 계속 구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엄청 챙겨주셨죠. 네. 챙겨준 거랑 런닝맨 깽판이랑 뭐가 지금. 근데 이제 나래 씨가 이제 자리의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래 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금 작가분들하고 있는데 거기 딱 가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뭐 조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막 박나래! 박나래! 난리가 났어요.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재석 선배님 나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재석 선배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. 아. 오늘은 안 취하리 그래가지고 장원수가 처음에 물어봤어요. 나래야 너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더니 오늘 이렇게 남의 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실수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재석 선배님이 이제 맞아, 맞아. 저희를 또 대리비를 다 주셨거든요. 거기 또 전 스태프들은 막 현금으로 5만 원 저도 주셨어요. 저 매니저 찾다 갔다는데도 매니저 주라고 그래서 주고 이제 가셨어요. 가시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나래 씨가 찾은 술 먹고 싶어요.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게 타거든. 아 그러면 주전자 하나만 주세요. 그래가지고 주전자에다 이제 술을 이렇게 막 탔는데 위험하다. 이제 처음에 이렇게 탔는데 이제 나중 되니까 이제 비율이 까먹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씩 그치. 타고 마셔보고 따라주고 좀씩 타고 마셔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산해봐요.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맛이 간 거예요. 근데 나중에 광수 씨한테 들었더니 제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. 광수 씨한테? 그래서 광수 씨한테 다음날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한다는 건 다 필요 없고 내용 증명이 갈 거니까 법원에서 만나자고 너 변호사 세게 써야 될 거야라고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날 그 박나래 씨 때문에 굉장히 회식 분위기가 좋았다고. 아유 아닙니다. 네, 저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. 재밌었어요. 아니 그 나래 씨.